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또 현장에 온 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의 참외노입니다. 참외하우스 지금 넉동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는 나중에 땅주인께서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책임지고. 그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땅주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현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 바로 현장입니다.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감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위치. 자, 드론 영상 먼저 봅시다. 제 차가 지금 파킹 시켜져 있잖아요, 그죠? 요 땅인데, 이 땅은 완전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땅인데, 큰 차는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대가 그렇게 낮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보다는 논이 낮지만은,
지대가 낮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토 작업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향후 하우스를 찔 것 같으면은 지금은 9m 파이프 넉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11m, 12m 파이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소비자분들이 알아서 이 9m 파이프 이거를 세입자 건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협의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고 새로 11m, 12m 파이프를 설치하든지 그거는 서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땅은 경북 성주군 대라면 칠봉리에 있는 땅인데요. 부지 면적은 890대평입니다. 농지역이고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지목이 답이고요. 그리고 매매금액은 당 20만원입니다. 지상문은 매각제외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참외가 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성주읍하고 여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거진 비슷하게 참외가 주변을 좌향은 서북향인데요. 일조량은 뭐 크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3m 도로 약 30m 지금 접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수하고 전기는 지금 인근에 있는 논주인들한테 같이 땡겨서 쓰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전기 지하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폭이 30m고 지금 이 하우스 저 뒤에까지 약 길이가 100m입니다. 100m로 보면 됩니다. 자, 100m짜리 9m 파이프 넉동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참외 출하가 다 끝났고 지금은 하우스 안에 열처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열처리. 내년 농사를 또 시작하기 위해서는 열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참외노는 우리가 안내하기가 참 간단합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뭐 이렇건 저렇건 뭐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어제 금액이 이제 성주관리에 참외논들이 평준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거진 뭐 20만원대에 다 매매가 됩니다. 전국 생산량의 최고 우리 성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도 전국 최고라고 저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성주가 부자입니다. 부자.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무실 가서 제가 또 공부상 면적을 보고 공부상도 보고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또 위성지도를 보면서 또 사무실 브리핑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나가서 마무리하자. 그러면 이 모독은 이게 얼마고? 1억 7,880만 정도 나오네. 1억 7,880만 정도 매매금액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자는 매도인이 알아서 정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 있는 참외논입니다. 제가 우리 성주군청 바로 옆에 저희들 사무실에서 바로 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여기 국도를 타고 우리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을 지나서 바로 현장까지 쭉 돌았습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성주 우리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돌았습니다. 때문에 접근성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좌향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좌향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서고요. 여기가 정동향입니다. 자, 우리 땅은 보면은 이렇게 서북향으로 조금 틀었다 이래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동남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알아서 동남향일 수도 있고 서북향일 수도 있고 그거는 소비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쪽에서 여기에서 간격이 여기 간격이 산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조권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참외 농사 짓는 데는 아주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땅 폭하고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지금 9m 파이프 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우리 땅 폭. 자, 폭을 한번 재볼게요. 자, 폭이 한 30m 정도 되고요. 길이. 길이가 약 100m 정도 됩니다. 폭 30m, 길이 1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지하수는 이웃, 농경지하고 같이,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땅에는 지금 전기 지하수는 없는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은 매도인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 지번 공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적하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땅 지목은 답입니다. 지목은 답이고 2954 제곱미터입니다. 약 894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역은 농림지역의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입니다.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은 보면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농사만 짓는다.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편집도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 경계 한번 쭉, 인근 경계 한번 쭉 보십시오. 빳빳하게 좋죠, 땅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자잘실이, 흐실이 없는 그런 땅이다 보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땅은 좌향이 보면은 동남향일 수도 있고, 서북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 참여는 소개를 마쳤고요.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20만원대에서 25만원대 매매되거든요. 지금 참여논이 앞전 한 5년 전부터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만원대는 줘야지 웬만한 좋은 놈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주는 참외 논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은 매도인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또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